제가 유튜브로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게 배우들의 리즈 시절 영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손예진 씨의 리즈 시절도 저도 영상 편집된 거를 잘 봤는데 혹시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나의 리즈 시절이 언제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연기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나의 리즈 시절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. 그 리즈 시절은 외모의 리즈 시절인 거잖아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. 그래서 저는 근데 20대 초반에 그 멜로 영화 클래식이나 내 머릿속의 지우개 때 정말 풋풋하고 예뻤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도 이제 계속 요즘은 이제 그런 뭐 미디어가 계속 과거의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이런 눈빛과 이런 표정 이런 모습이었구나. 근데 지금은 다시는 그 눈빛과 그 모습을 할 수 없잖아요. 20대 초반의 그 풋풋함을. 그래서 조금 와 이때 예뻤던 걸 왜 즐기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지금은 정말 더 중요한 건 사실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가 된 것 같아요. 누구나 20대 때는 다 자기들만의 자신들만의 그 리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. 그리고 그때를 즐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의 모습에 정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싶다. 그게 사실은 더 어렵고 저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. 네.